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가정에 수돗물을 보내는 정수장에서 유충이 확인된 건 아직 인천뿐이고 다른 지역은 유충이 어디서 들어온 건지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집은 괜찮은 건지 걱정되실 테니까 저희가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의학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외학계에 보고된 사례입니다. 아토피가 없던 20대 여성이 두 달 동안 비염과 결막염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았는데 정밀검사를 해봤더니 깔따구가 원인이었습니다. 깔따구 유충으로 어류용 사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양의 가루를 들이마신 게 이유였습니다. 수돗물 속 살아있는 유충을 가루 형태로 흡입할 수는 없어 알레르기 위험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쉽게 가루로 변하는 깔따구의 유충이나 성충이 많이 보이는 곳이라면 알레르기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4일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분해가 돼서 공중에 이제 날아다니다가 흡입할 때 들어오면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는 보고가 돼 있습니다. 정수장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만에 하나 깔따구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수돗물에서까지 발견된 것이라면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깔따구의 종류는 약 2,000종, 국내에서는 50종이 서식하는데 깔따구 유충은 하천의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이언스지에는 하천이 오염될 경우 어류의 중금속 농도가 짙어지는데 중금속이 쌓인 깔따구 유충이 어류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돗물 속 깔따구 유충 발견을 계기로 우리 하천 환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